7개월 연애 끝에 이별한 막둥이입니다. 헤어진 지두 달이 됐습니다. 처음엔 주고받은 카톡, 사진들을 지우지 못했다가 며칠 전 술김에 다 지워버렸어요. 저는 제가 진짜 괜찮아진 줄 알고 흔적들을 지웠는데 이별 후 폭풍이 왔어요. 이제야 그 사람과의 이별이 실감나기 시작한 거죠. 아이고. 술을 마시면 더 생각나서 술도 끊어봤는데 맨정신엔 더 힘드네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이번 연애가 처음도 아니라 이별의 아픔이 뭔지 아는데, 매번 겪을 때마다 힘드네요. 왜 항상 어제의 연애가 제일 행복하고, 오늘의 이별은 이토록 힘든 걸까요? 고매지 언니 오빠들, 이별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이란 게 있을까요? 친구한테도 가족한테도 사실 내 일상을 공유를 안 하잖아. 빈 공간이 너무 크지. 사별을 제외하고, 이별 중에서 연인과의 이별이 너무 힘든 건, 그리 사람을 다시는 볼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너무 사무치는 거겠지. 나는 좀 반대인 게 연인과의 이별이 그래도 이별 중에 가장 덜 아프지 않나? 라는 왜? 생각을 해. 차가워, 차가워. 좀. 근데 이별이라는 게내 의지로 끊어낸 것처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도 내 의지로 할수 있는 거라고 난 와, 형은 여태까지 모든 관계를 다내 의지로 끊었어? 먼저 찬 거. 아니, 그런데다 만나고 싶으면 다시 만나고? 와, 아니, 그, 또 쫀다. 와. 은근슬쩍 약간 다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야. 내가 이원석이다. 작전을 잘 짜면 돼. 작전을 잘 짜서 좀 길게 봐서. 지금 당장은 만나기 힘들지만, 한 1년 정도 계획을 잡고. 제일 희망이자 판타지가 이별한 사람한테 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면은 뭐라도 하겠다. 근데 그게 의지로 됐다라는 게. 근데 들으니까 아, 이해는 가는 게 그게 얼마 안 가. 그게 오래 가야지 그 믿음이 보이지. 그거 막 1년 동안 기다리고 그러면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데 보통의 사람들은 망각이란 걸 하지. 나는 그렇게 해서 성공해본 적이 없어. 시간을 둬야 되는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또 혼자 청승을 떤다? 굳이 비 오는 날. 굳이 우산 있는데 비를 이제 맞아. 창피해. 하지 마, 이나야. 내 상상 속의 나와 현실 난 달라. 상상 속에 나는 개멋있잖아. 근데 현실은 미역을 뒤집어쓴 나일 뿐이야. 이렇게라도 하면 이 사람이 못 이기는 척 다시 오겠지 싶지만 내 착각인 거야. 맞아, 맞아. 더 하나. 그냥 정만 떨어져 있어. 근데 어느 날그 현타가 빡 와. 아, 마음이 완전 떴구나 하면은 나는 괜찮아지더라고. 추한 짓안 하고 그러면은 계속 조금 이렇게 길수 있겠지, 꼬리가. 20살 그때 돌체 시절에 나 눈에 뵈는 거 없을 때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비가 엄청 와. 전화했어. 나 지금 너한테 간다. 그리고 걔네 집 앞에서 비 맞으면서 이렇게 서 야, 있었어. 너좀 근데 날아가는 듯이 봐봐. 뭐 추하게 똑같아. 은행나무 침대야 뭐야. 그래 거의 그 느낌이야. 근데 나는 그때 빡빡이었어. 빗물이 이렇게 그냥 빗물이 이렇게 주르르르륵 내려와. 친구들이 막야 가자 가자 그냥 가자 그러대. 와안갈 거야. 우산 씌워주는데 필요 없다고. 가 꺼지라고. 얼마나 싫었을까 그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나 기다린다 그러면 너무 싫거든 싫어, 나는. 싫어, 싫어. 그걸 자꾸 착각을 해. 상대가 이런 내가 얼마나 맞아, 슬프고 맞아. 마음 아파 보일까 싶지만 내가 반대 입장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끔찍하거든. 그때 심취해 있었어 그때. 거의 도라이였어 그때. 뮤지션들 특히 이별 순간에 명곡이 나올 찬스다라고 또. 어떤 가수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딘딘아 음악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도 알잖아. 진짜 쓰레기야. 그러니까 야, 훨씬 그 쓰레기장이야. 너도 음악하는 사람이잖아. 난 느껴. 내가 진짜 나쁜 놈이라는 게 이별하다가 너무 좋은 가사 구절이 생각나면 얘가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와. 머릿속에서 계속. 그러다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가서 메모장에도 메모장 막 쓰는 거야. 진짜. 너무 나쁜 놈들 같아. 뮤지션들은. 진짜 조금은 나쁜 나빴어. 거야. 헤어지고 나서 대처하는 방식들도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게 제일 별로인지 다들 꼽아봐. 이것만 들어도 다 별로야. 뭔지 알지? 헤어지고 나서 뭘 해도 별로거든. 자, 어떡하지 이거? 1번. SNS 사진이나 글, 음악으로 힘들고 우울한 마음 티내기. 오, 최악이야. 최악이다. 초성 어때, 초성? 돌아와줘. 디귿, 이응, 이응, 지읒. 그래서 나는 SNS에 티내는 거 진짜 좀 별로인 것 같아. 해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어요? 뭐 미니홈피에 막 티내고 왜? 그거 그랬지. 왜 긁어야지 그리고 나오고. BGM, 흰색 글자로 써서. BGM 일부러 이별 노래 해놓고 막. 김종국 제자리 걸음. 그 노래 아직도 못 듣겠어. 중3 때 사귀던 여자애랑 헤어졌어요. 싸이월드 들어왔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 거야. 내가 정말 이별을 한 거네요.
막 울었어 내가. 근데 그 노래랑 너무 다르게 검정색 스킨으로 바꾸고 프로필 사진이 빨간 립스틱 바르는 사진첩 들어가면 영어로 막 뭐가 써져 있어. 그래서 번역기에 돌리잖아. 죄를 지은 사람 그 값을 받는다 하면서 노래는 너무 슬픈데 이건 거의 살인 예고야 글들이. 너 잘못했네. 내가 너 무슨 짓을 했던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너 혹시 막 뭐 온몸이 아프고 이러지 않아서 부두인이 없었어? 맞아 그런 사진도 있었던 거 같고 막 그래 진짜 무섭다니까. 왜 이렇게 전시하고 싶어질까 힘들면은. 내 힘듦을 알아달라고. 한 사람을 향한 전시긴 한데 자꾸 많은 사람들 지나가면서 어? 이렇게 되는 그런 이상한 감정이야. 자, 2번. 난 자유다. 처음에는 엄청 신나하다가 나중에서야 우울함과 공허함에 빠지기. 친구 중에 딱 이런 애가 있어. 한 명이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미친 듯이 놀아 진짜. 두 달을 정말 불태워. 그러다 갑자기 두 달 뒤부터 울어. 맨날 울어. 그래. 톡하면서 울어 막 개만한 애가 없어 이러면서 울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 지금 막둥이도 그런 거야. 후폭풍이 왔대잖아. 후폭풍으로 맞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그냥 헤어지자마자부터 한 1, 2개월 힘들다가 그냥 괜찮아지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마다 다 다르더라고. 3번. 헤어지자마자 새로운 사랑으로 잊기. 그거는 약간 연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SNS는 그냥 뭐 자기 창피하고 많은 거고. 그건 그냥 귀엽다고 칠 수 있어. 자유라는 것도 뭐 인간의 속성상 뭐 룰이 없어지는 것에 느낄 수도 있지. 근데 헤어지자마자 야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 하면서 막 괜히 누구 만나고 소개팅 받고 막 그래서 잘 만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 연애에는 좀 불순물이 섞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이 사람에서 호감이 비롯된 게 아니라 이 사람 잊으려고 베타의 느낌이 있는 거지. 술을 먹던 뭐 놀러 가니던 그런 거네. 다 미루는 거 같아 슬픔을. 애도 반응의 정상적인 단계인 게 원래 상실하면 처음에가 부정 또 일종의 회피 현상인 거지. 회피 반응. 그러다가 반드시 또 필요한 게 이제 인정 단계. 그리고 나서 서서히 잊어가는 단계가 오는 거라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정상적인 단계이기도 해. 시간이 약이긴 한 건 이별을 했다라는 팩트는 계속 그 기억을 남지만 인간이 영원히 계속 그 기억으로 고통받진 않게끔 디자인이 돼 있더라고. 맞아. 이별하고 안 힘들면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럼. 증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픈 게 정말 좋은 사랑을 했다는 증거니까 왁둥이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한 거지 사실. 사실 인간은 되게 막 호르몬에 움직이는 존재들이잖아. 근데 멍하니 있는 게 자기를 스스로 악화시키는 이유가 기억은 저장이 돼 있잖아 뇌 속에. 근데 저장돼 있는 애들이 그냥 벽을 허물고 슥슥슥 자꾸 나오는 거야 자기 멋대로. 그럼 그 기억에 의해서 감정이 좌지우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럴수록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는 거래. 오, 이 생물학적 접근. 뇌과학적이야. 이별을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들어간다고? 응. 전두엽이 담당하는 게 충동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내 기억을 컨트롤하고 전두엽을 그럼 다시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직접적인 게 운동.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런 역할을 다시 제대로 할 수 있어지는 거지. 너무 힘들어서 죽겠을 때는 진짜 차라리 운동을 하는 게 내 뇌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준다라는 거지. 금방 괜찮아지겠다고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좀 언젠가는 괜찮아지겠다. 첫 댓글 클릭하고 시즌에서 한 회차 먼저 보세요. 이것도! 이것도!